저희 파트너들이 저에게 스폰서님의 삶의 질은 어떠십니까?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대답합니다. 저희 파트너들이 또 물어봅니다. 스폰서님이 그렇게 빨리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? 저는 그래요. 이 사업에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믿음의 크기와 절박함의 크기다. 저는 17년간 다섯 번 실패한 아주 찌질이 못난 사람입니다. 여러분도 저처럼 17년간 망해야 애터미가 성공한다는 믿음의 크기를 가질 겁니까? 저처럼 17층 땅굴을 파고 내려가야 그 절박함에서 절박해서 애터미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일대에 크라큰 기회를 잡으셨습니다. 이 기회를 꼭 잡으셔서 로얄마스터, 크라운마스터, 임페리얼마스터가 되셔서 매일매일을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가슴 뛰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스피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.